남자 많아서 뭐 할 건데? 내 남자만 있으면 되고 여자 많아서 뭐 할 건데 내 여자만 올케만 있으면 되지. 기본적으로 인덕이 먼저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령 수련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래간만이네요. 선생님 구독자들은 좀 섭섭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선생님 영상을 그래도 자주 즐겨보시는 분들은 네. 왜 영상을 안 내시냐 네. 이렇게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간혹? 한 두세 사람 정도? 영상 왜 안 올라오냐고? 네. 일단은 첫 번째 주제부터 네. 정말 선생님이 답하시기 어려운 주제를 제가 하나 준비해왔는데 네. 남편복, 남자복이 박복한 여자들의 특징. 일단은 앞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어느 한 포인트에서 딱 남자복이 있다 없다 여자복이 네. 있다 없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 운이 기본적으로 인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별로인 사람들은 누구를 갖다 붙여준들 큰 복은 없다고 봐야 돼요. 아 애초에 좀 그러니까 뭐 남편복보다는 사실 인덕이랑, 관련이 좀 있다. 있는 거예요. 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네. 딱 남자복이 없다 여자복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 덕이 인덕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복이 없는 사주 자체는 좀 정해져 있는. 이제 사주상으로 사주를 이제 풀어봤을 때 네. 그때도 사람 덕이 인덕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고 내가 혼자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인덕이라고 하지만은 그 인덕이 만약에 있더라도 네. 내가 지금 상황에 운이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수다 네. 그러면은 비인이 돼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시 악인이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 붙여놔도 좋은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은 뭐 막상 까놓고 보면 또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그쵸. 그쵸. 근데 자기 혼자만 난 주변에 사람이 없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까봤을 때는 진짜 자기 사람이라고는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번 시간에는 좀 정리를 하자면은 남편복, 남자복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선생님 대답은? 기본적으로 인덕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 복이 기본적으로 내 주변에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면 네. 내가 남편이 있든 뭐 바깥에 만난 애인이 있든 네. 그 사람들도 좋을 수는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남자 여자 그리고 내 진짜 뭐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그런 복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봐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남자 많아서 뭐 할 건데 내 남자만 있으면 되고 여자 많아서 뭐 할 건데 내 여자만 올케만 있으면 되지.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둘러봤을 때 내가 기본적으로 인덕이 있는 사람인 건지 근데 타고난 인덕이 있지만 갑자기 내 주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전부 다 막 사건에 시시비비가 갈리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운수가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등을 돌리고 나가는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남자 복이 있고 여자 복이 따로 있다. 네. 그렇게 찍기는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